드레스 코드 블랙으로 아름답게 자취를 한솔하시는 핏으로 김강호 씨와 정상호 씨의 멋진 모습 환영하고 계십니다. 가운데서 네, 최대한 밀착해서 센터에 우리 한솔하 씨 중심으로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먼저 시선 주시고요. 네. 좋습니다. 네. 미소가 대단히 있습니다. 감사하고요. 왼쪽, 네. 우리 기자님들에게 한 번 더 인사드리고요. 좋습니다. 오른쪽 기자님들에게 대각선으로 약간 네, 김강호 씨 조금 더 나오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한솔하 씨, 마이크 가운데 계신 센터 맡겨드립니다. 사실은 좌우의 남자분 두 분을 마주하고있지만 두 분의 귀여운 브로맨스 커플로 아주 인기를 받았는데요. 선아 씨라면 누구에게 더 마음이 더 솔직히 가능했을지를 사실 좀 있다면 어떤 올라스가 어떠신지 저는 네. 연말에 이런 질문을 네. 둘다이분에게 부담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어떤 거 드려요? 네, 다 좋습니다. 올해 드라마 첫 번째 후보로 먼저 인사드렸습니다. 올해 드라마 신선적인 가능성을 본인은 솔직히 얼마나 예상하십니까? 강우 씨가 이겨 주세요. 올해 드라마요? 네. 아니, 글쎄요. 그냥 그 후보에 들었다는 것만으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정말 겸허하게 기다리면 좀 받아들이겠습니다. 네. 상우씨, 만약에 예상을 되었고 예를 들어 네. 뭐 올해 드라마가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. 네. 일부 마찬가지로 네. 공약하다 보시죠. 네. 공약하죠? 아, 만약에 올해 드라마가 예찬이면 어떻게 할까요? 우리 팀은? 정말 네네. 기분 좋으시죠? 너무나도 행복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큰 자리 드려야죠. 감사합니다. 예. 공약으로 큰 자리 하겠다? 네네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가운데 한 번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팀은 이렇다라고 하는 가라앞 모습을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뽑아주시고 제가 마무리합니다.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선아 씨의 더 섹시미가 풍기는 내리게 가시다는 생각입니다. 네. 좋아요. 네. 왼쪽 한 번 더 가시고요. 네, 오른쪽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마지막, 네. 마지막 기자님 오른쪽으로 애들한테 오작 팀의 멋진 세 분을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왼쪽, 예, 왼쪽으로 회장하시고 기부 안내하겠습니다. 왼쪽입니다. 네, 제가 안내하겠습니다.